동계 백일 대장정 하루도 빠짐없이 완주했습니다. 안 빠지고 아, 제가 이 우리 회장님들 뵙게 돼서 멤버를 하게 되었는데요. 제 이전에 몸 상태는 그 대형 종합병원이었어요. 진료 감독이 한 15개가 넘어요. 왜 그러냐면은 7년 전에 메니에로 인해가지고 합병증, 후유증 이게 왔는데요. 2명의 불명증에 식욕 부진에 또 잘 먹지도 못해서 화장실도 자주 가고요. 또 혈압과 당뇨 불안정하고 또 이 폐는 한여름에도 덥지 않으면 못 자요. 거기에다가 다리는 시려워가지고 무릎까지 올라가는 긴 양말을 신고 살아야 되거든요. 또 그것도 다냐. 또 앉았다 일어나면 그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나요? 예, 그것도 있고. 또 양쪽 어깨에 회전 근개 파열인가요? 그거 있고 왼쪽에 엘보. 그리고 무릎 그거 뭐라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나요? 예, 그것도 있고 또 간도 나쁘다겠었고 활투배 무좀까지 어마어마했어요. 그다음 그러니까 제가 대형 종합병 알아갈 수가 없는 거죠. 예,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동안. 그런데 이제 맨발 걷기를 함으로써 언제부터 맨발 하셨어요? 2023년 3월 27일이요. 그거 딱 1년 됐네. 1년 됐어요. 자 열심히 하면서 회장님 교육도 분명히 한 일요일날 열리는 거 교육도 열심히 듣고 또 치유사회도 열심히 보고 듣고 그러면 이 병은 맨발이 고칠 수 있겠다. 그렇게 이제 각오하여 열심히 했습니다. 열심히 했는데 5개월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불명증도 없어지고 이명도 없어지고 하나 둘 다 없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잘 먹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이제 서서히 살만 나면서 진짜 이 맨발에 확신이 더 가는 거예요. 아 진짜 이 맨발은 한 사람이 맞다. 정말 품질 보증된 이 자연에 무한히 있는 산삼이구나. 저렇게 확실을 하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. 하루에 네? 보통 그 전에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했죠. 서독산. 서독산에 오셔가지고. 그러고 한 또 그럼부터 3개월 그러니까 8-9개월 되니까 이 통증이고 뭐 전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. 어허. 네,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한 15개 된 병이 서서히 저 없어지고 이제 몸에 활력만 생기는 거예요, 활력만. 예, 자고 나면 몸이 거뜬하고 잘 먹어지고 그동안에 저 못 먹던 술도 한 잔씩 해도 아주 가볍게 이렇게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진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 몸을 치유하는 거는 약과 병원이 아니고 오로지 맨발이다. 이거를 더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재밌는 삶. 진짜 10년을 생활하고 있습니다. 진짜. 아까 52년생이에요. 네, 52년생이면 지금 네. 72이신데 네, 네, 네. 근데 뭐 청년 같아. 그래가지고요. 진짜 살만한 세상을 살겠고요.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은 우리 인류, 우리 사람을 구원해주는 우리 맨발복귀 박동장 회장님이나 우리 강병진 제 우리 권은 회장님은 노벨상을 타줘야 되냐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사실 아까 이제 메니에르 병으로 시작하셨잖아요. 그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. 자가 면역 질환은 이 몸의 면역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에요. 그러니까 신발 신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겼고 이제 그 약을 드셨나요 처음에? 약을 먹었다가 하면서부터 이제 일제 끊었죠. 그러니까 치료도 도수 치료로만 일절 안 하고요. 이제 그런 저기 약을 드시고 이제 뭐 보통 그 스테로이드제 같은 이제 그런 약들일 텐데 그럼 그 부작용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연결돼서 생긴 15가지 병들은 그런 연유로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. 예,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맨발로 완전히 지금 치료되신. 치료해서 지금 아픈 데가 높고 다만 한 가지 남은 게 팔뚝 무좀이 남았습니다. 팔뚝 무좀. 팔뚝 무좀이 아주 10개 다 나빴는데요. 지금은 이렇게 좋아졌어요.
뭐 아직 남았지만 이제 네. 그 과정이잖아요. 네, 네, 지금 과정이, 이제 뭐 네. 1년 정도 되셨으니까. 네. 그래서 이것도 올 안에 이제 없어질 거라 치유될 거라 그렇게 확실하고 있습니다. 예, 예. 네. 아이고 그래요. 축하드립니다. 네. 성함이 성함이 김동승. 김동승 예, 예, 승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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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승리하실 겁니다. 예, 아이고 감사합니다.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. 예, 예, 예. 축하드립니다. 네, 네, 네.